네, 그러면 악보 없이 반주를 할때 어떤 곡이 나왔어요. 그 곡을 잘 아는데 코드를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왼손만 멜로디는 이제 회중이 부르겠죠? 왼손만 이렇게 루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얘는 제 보컬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못 찾겠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굴려보세요, 스케일을. 그러면 반주를 반 이상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싱으로 아까 제가 코드가 바뀔 때는 양손 보이싱하고 코드가 바뀌지 않은 사이에는 멜로디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코드톤을 수차적으로 부르는 알페지오 반주법인데, 알페지오 반주법을 자세히 배우시려면 스텝에 들어가시면 왼손 알페지오 LCA, 오른손 알페지오 RCA, 오른손을 푸는지 왼손을 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왼손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오른손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워졌죠? 16비트 아르페지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에 있는 한 애드립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6비트로 따다다다 이렇게 한 박자를 4개로 나누는 건데요. 참고만 임팩트 하세요. A라는 애드립입니다. 어디에 임팩트 A가 들어갔냐면요. 네,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스텝 1에 들어가셔서 따다다다단 여기 들어갔죠.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들어갔죠.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임팩트 A에 대한 정확한 자세한 원리와 연습 방법에 대해서는 스텝을 들어가시면 알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을 F키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애드립이나 어떤 패턴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청음 훈련을 하는 것을 저는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음 훈련은 훈련을 안 하면은 계속 그 도태되고 그렇게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죠, 반주를 할 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자, 주요 사마음 세 개를 어떤 곡에서 이렇게 찝어보는 훈련 하십시오. 왼손으로 이렇게 다섯 음만 가지고 스케일을 이렇게 살살살 쳐보면서 멜로디를 치면서 훈련을 해보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키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